자, 이번에는 대학로 잘 아시죠? 해화동 1929년 4월 5일 날 그 대학로의 어느 대학교 광장 뒤뜰에 조그만 나무 다섯 그루가 이렇게 심어지거든요. 무슨 나무인지 몰랐죠, 그때는. 1972년 3년도에 서울물리대학이 이제 관악 캠퍼스 옮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자란 거예요. 그게 바로 마론이에요, 그 나무가. 그래서 그때부터 김희갑 씨 곡을 쓰고 노래인지 이가 씨가 부르면서 1970년대에 그래가지고 KBS 10대 가수에 빛났고, 그다음 발라드가 트로트, 팝, 재즈보다 발라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발라드 쪽에서 많은 발라드 황제로 많은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언제나 들어도 시원한 여름 바다처럼 낭만의 목소리를 지닌 가수죠. 그래서 오늘 특별 초대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잊었지만 박건 씨 무대입니다. 세미트라 시간 보이스칼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세요. 박건 만세.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이 박수를 쳐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뒤늦게 신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당신은 내 안에, 이 노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가시죠. 산행 많이 하실 텐데 울긋불긋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월악산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권용수 씨 부탁합니다. 월악산 박수.
반갑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보조고개 시절에 그 동동구름 내는 거 아시죠? 하는 거. 그거 그냥 조금 묻어 말리려고 그냥 마을 아줌마들 그냥 여기 바르면서 바르고 그때 생각하면서 동동구름 하고 부르겠습니다. 목소리를 지닌 것 같습니다. 김나연 씨, 목포의 눈물. 박수.
선물해주세요. 일자 빼면 영영영체를 하니까 지금 안 막 억을 던졌어요. 자, 이번엔 아마 병영생활 하시면서 이 편지 많이 받아봤죠. 향기 품은 군사우편. 하지만 굉장히 정감이 가는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 김성환 씨의 무대. 네, 향기 품은 군사우편. 박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본인이 작사하고도 살아생전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유정철입니다. 제주도도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역시 반에서 가장 아꼈던 제자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철. 드라마 아빠는 자주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골 손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탤런트 연기자 중에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오늘은 특별한 무대로 여러분 깜짝 놀라는 이런 무대입니다. 우리 최인아 씨 소개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한혜진의 노래를 한혜진을 음정대로 못하고 박수 보내세요 여러분. 너는 내 남자. 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다니까. 광기 처음에 가라야 어린이 나왔었다. 오늘 밤에 보고 싶다. 끝까지 찾아간다. 너의 모습을 오지 않았어. 너를 의심부터 내 번째로 사랑했어. 왠지 너를 거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일이 난 무척 힘들었어. 너는 내 여자
환절기에 아 지금 이제 100세, 120세대예요. 그때까지 계속 제 연기 보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건강 선물도 드리고 극 중에서 제가 제 노래를 들으면 돈이 막 생긴대요. 제가 그래서 마음 가득히 수십 개의 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자, 아유, 축하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정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세계 우리 센세션 일으킨 분인데 방금 전 세계를 순회 공연하면서 세계 여신들을 사로잡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파리 콘서트 빛내려고 이 무대에 오신 분이 누구냐? 뜨거운 얘기 주인공 장일 씨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추억이 잠든 건 있을까라고 그림도 떠나고 있을까라고 수많은 가로수도 조금 전에 한 돌아가시기 전에 작사한 곡입니다. 노래방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뜨거운 안녕을 합창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2015 제1회 반야울 감사해요. 네. 자선 소개 콘서트 저 시간 많아요. 네,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영월이 인사드립니다.
그대라면